안녕하세요. 럴 비디오입니다. 이번에 LCK에서 칸 선수가 퀸을 픽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퀸은 1레벨은 E가 고정입니다. 퀸이 유일하게 생존기가 있다면 E죠. 이번 상대는 트린인데 트린은 E로 돌진해서 오는 스킬이 있는데 이것만 퀸 E로 잘 받아쳐주면 뭐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트린이 E로 이렇게 돌진해 올 때 퀸 E로 캔슬시키면서 잡았죠. 이렇게만 하면 트린 상대로는 뭐 그냥 이기죠. 이거 어차피 트린 입장에서 풀 점화가 다 빠진 상태라서 절 죽일 수 없는 상태죠. 트린이 E로 돌격해 온다고 해도 퀸 E로 캔슬이 가능하니 제가 아무리 피가 적어도 트린한테는 안 죽어요. 자, 역시 피가 아무리 적어도 트린한테는 안 죽죠. 트린이 돌격해도 퀸 E로 빠져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피가 적다고 쉽 갈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정글이 갱을 오면서 오히려 땄죠. 적 정글이 바텀에 있는 거 확인했으면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트린이 타워 안에서 미니언을 편하게 먹지 못하게 견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스웨인이 로밍을 와도 킹 Q로 실명을 써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었죠. 이런 식으로 킹 Q를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킹 캐릭 장점이죠. 궁쿨이 짧고 기동력이 좋다 보니 소수전에서 빠르게 합류를 해서 다굴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장점은 퀸은 1대1이 굉장히 센 편인데 맵에 저런식으로 정글러가 혼자 있으면 W키고 들어가서 혼자인지 확인을 해주고 물어주면 저런식으로 풀이 빠지거나 잡을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한 방 딜 보이시죠? 킨 진짜 한 방 데미지 말도 안 되죠. 지금 트레인이 존냐를 올렸는데도 평타 데미지 한 방이 저 데미지입니다. 킨 데미지 진짜 개사기죠. 여기서 또 킨 장점이 나오죠. 한타 이겼을 때 이렇게 도망가는 적 팀을 추노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 노틸러스 지금 도망을 가고 있죠. 도망가는데 퀸이 이속이 너무 빠르니까 결국에는 추노에서 잡혀서 저런 식으로 죽어주는 것 밖에 없죠.